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벌써 11월이에요. 2019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요즘 저희는 매장 확장 이전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 PC를 장만할 각을 재고 계시는 당신을 위해 저희 려독 컴퓨터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려독 컴퓨터가 선보이는 2019년 11월 조립 PC 추천 견적 바로 한번 시작. 그 전에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모든 견적에서 하드디스크는 제외했어요. 맨 뒤로 가면 한두 개 정도 하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 많이 갈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품 가격은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나온 부품 가격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부품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격은 전부 조립비와 세팅비 제외 가격이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0만원대 구성입니다. 처음 올렸던 8월 추천 견적 영상부터 지금까지 가장 변화가 없는 견적인데요.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선 2200G 외에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동일한 구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설명드렸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도 괜찮고 영상 감상에 큰 도움이 되는 AMD만의 플루이드 모션 기능 덕분에 사무용으로는 최적이고 약간의 게임도 가능한 견적이에요. 다음은 50만원대 구성입니다. 30만원대 견적과 마찬가지로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래픽카드 가격이 약 8% 정도 올라서 총 가격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속작인 5500도 발표됐고 하다보니 단종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격을 약간이라도 낮추시려면 사파이어 대신에 히스 제품을 추천해 볼 법합니다. 60만원대 구성입니다. 50만원대 구성에서 CPU와 메인보드만 AMD 계열로 변경했는데요. 게임 성능 면에선 50만원대 견적과 큰 차이가 없지만 다중코어가 유리한 작업에선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작업용 극가성비 견적이에요. 가성비 위주로 데스크탑을 구성하시려면 50만원대와 60만원 중에 조금이라도 더 용도에 맞는 견적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만원대 견적은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가격대인 만큼 견적 선택에 약간의 여유를 드리기 위해 인텔 CPU 견적과 AMD CPU 견적으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70만원대 인텔 견적은 스테디셀러인 i5 9400F를 사용한 견적이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순수 게임용 본체로 경쟁력이 있던 제품이지만 AMD의 신제품 3500X의 출시로 입지가 약간은 옅어졌어요. 70만원대 AMD 견적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라이젠 3500X와 GTX 1660이 구성됐는데요. 게임 포함 대부분의 작업에서 9400F, 9500F보다 약간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번외편으로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GTX 1660 슈퍼를 구성한 견적도 있는데요. 1660보다는 10% 정도 성능이 좋고 1660Ti에겐 5% 정도 밀리지만 가격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견적입니다. 다만 소비전력이 1660Ti보다 높다는 게 흠이네요. 참고로 70만원대 인텔과 AMD 견적 중 AMD에서만 램오버가 가능하니 꼭 램오버를 진행하셔서 추가 성능을 챙기시길 바래요. 80만원대 견적입니다. 1660 슈퍼가 들어간 70만원대 견적보다 게임 성능에서 약 5% 정도 우세한 1660Ti를 구성했어요. 가성비를 따지면 약간은 열세지만 발열이나 소비전력에선 오히려 우세하니까 70만원부터 80만원대 견적은 사실상 약간의 성능을 위해 얼마까지 더 지불하겠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90만원대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가 206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게임 성능에 큰 향상이 있었고 M.2 방식 SSD 중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는 PM981 512기가가 들어가서 경쟁력을 한층 올린 견적입니다. 다만 왜 아직도 A320 보드를 쓰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A320 보드 중에 PBO 기능이 지원되는 보드를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저희가 선택한 ASUS EX-A320M 게이밍 보드는 PBO를 지원할 뿐더러 확장성도 괜찮은 편이라서 엔간한 저가형 B450 보드보다도 괜찮은 보드예요.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100만원대 견적은 시크한 남자회색 블랙으로 깔맞춤한 견적이에요. 그래픽카드도 2060 슈퍼로 올려서 성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보드와 쿨러도 한 단계씩은 올려서 기본기에 조금 더 힘을 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110만원대 견적은 화이트 견적인데요.
100만원대가 흑기사였다면 110만원대는 백기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CPU가 3600으로 올라가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다중코어 작업 성능을 느낄 수 있고, 화이트 깔맞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사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30만원대 견적입니다. 120만원대 견적에서 약간씩 변경점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가 RTX 2070 슈퍼로 변경된 점이겠네요. 게임용으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견적이 될 거예요. 140만원대 견적은 9700F와 2070 슈퍼를 조합한 견적입니다. 9700F CPU 덕분에 최소 프레임 방어에서 약간 이점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한 달 전 40만원대 중반까지 갔던 9700F의 가격이 이번 달에 들어선 30만원대 중반까지 뚝 떨어졌다는 건데요. 인텔이 확실히 똥줄이 좀 타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개이득 외치시면 됩니다. 170만원대 견적입니다. 원컴 방송용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3700X는 8코어 16스레드의 CPU라서 캠방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원컴으로 방송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8기가 램 2개에서 16기가 램 2개로 변경을 해서 32기가의 램을 통해 넉넉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방송 특성상 녹화 파일 보관을 위한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SSD 외에 하드디스크도 2테라짜리를 추가했습니다. 장시간 켜져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렴한 일체형 수냉쿨러도 추가했고요. 전체적으로 내구성과 안정성을 중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만원대 견적입니다. 저번 달만 해도 이 견적 대신 이후에 나올 3700X 견적을 가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격이나 덕분에 9700F 견적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위치가 됐습니다. 9700F와 2080 슈퍼라면 사실상 오락기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0만원대 견적은 170만원대 AMD 견적의 진화형이에요. 게임 성능 자체는 180만원대 9700F 견적과 큰 차이가 없지만, 라이젠의 장점이 멀티코어 덕분에 다중코어 작업에선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바이크스키의 수냉쿨러를 사용해서 꽤나 괜찮은 쿨링 성능을 확보했죠. 이제 앞자리가 훅 바뀐 250만원대 견적이에요. 이번 견적은 9700KF와 RTX 2080 Ti를 조합한 가성비 오버클럭 견적입니다. 성능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경험상 9700KF 국민오버 정도는 바이크스키 360 정도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인보드, 쿨러, 파워 등 전체적으로 오버클럭이 가능한 선에서 최고의 가성비로 구성해봤어요. 270만원대 견적입니다. 원컴 방송용 끝판왕 견적이라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네요. 12코어 24스레드의 라이젠 9 3900X를 사용해서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3사 동시 송출을 하고도 자원이 남아도는 멋진 견적이에요. 2080 슈퍼 그래픽카드와 조합해서 게임 성능까지 확보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370만원대 견적입니다. 9900KF 막시무스 히어로 G스킬 트라이던트 RTX 2080Ti 트라이프로저 970 에버 플러스 시소닉 풀모듈러 크라켄 X72,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들이죠.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텔의 신제품 9900KS 대신 KF를 선택한 건 다름 아닌 AS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1년밖에 안 해주는 거야? 3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당 부분이 괜찮으시다면 KS로 구성하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11월 추천 견적 영상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0월과 비교해서 가격이 극적으로 떨어진 부품들도 있고 신제품도 여럿 나와서 저번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 구매 가격은 안내드린 가격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견적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레더컴퓨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